안녕하세요. 클래식타벅스에 오신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는 쇼팽의 에튀드 작품 번호 10 중 두 곡이 연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팽의 또 다른 에튀드 작품 번호 25에서 두 곡을 골라 각각의 작품이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과연 쇼팽의 에튀드 작품 번호 25에는 작품 번호 10의 에튀드보다 무시무시한 기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클래식타벅스가 선정한 쇼팽의 에튀드 난이도 끝판왕은 몇 번일까요? 오늘의 영상 쇼팽의 에튀드 2탄입니다.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는 작품들은 그 작품에 걸맞는 부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베토벤의 고향곡, 운명이나 피아노 소나타, 월광 등이 그러합니다. 쇼팽의 에튀드들 또한 작품마다 어울리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쇼팽의 에튀드 작품 번호 25의 11번은 겨울바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따스하니 겨울바람이 아니라 봄바람 같은데? 차분하니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인게 정말... 쇼팽의 에튀드 겨울바람은 오른손의 반음계와 내성의 화음이 합쳐져 만들어진 부서지는 듯한 피아노 음영을 위한 연습곡입니다. 반음계? 내성?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의 반음계는 저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봤던 에튀드 10의 2번에서 설명한 옥타브 안에 12음으로 이루어진 그 반음계입니다. 그리고 내성의 화음, 음악에는 자주 말하지만 층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게는 멜로디를 담당하는 맨 윗소리와 베이스를 담당하는 맨 아랫소리, 그리고 화음을 담당하는 가운데 소리로 구성되어 있죠. 내성이란 이중 가장 윗소리와 가장 아랫소리를 제외한 가운데에 있는 모든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알레그로의 오른손 악보를 보면 그저 난잡하고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빠른 음표들의 연속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층이 합쳐져 만들어진 부서지는 듯한 피아노 음영입니다. 이 부분을 분해해보면 홀수번째 음표는 반음계에 속한 음들, 짝수번째 음표는 라도미의 화음의 구성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 이렇게 칼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날카로운 음영이 만들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음계와 라도미가 합쳐진 음영. 이 연습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 성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여러 피아노 음영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오른손이 하나의 음영을 연주하지만 두 성부가 입체적으로 들리게, 하지만 너무 둘로 나뉘어 버리지 않게 적정선을 잘 지키면서 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 곡은 엄지가 손 아래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마치 도약을 하듯 급격하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손의 포지션이 굉장히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칸파넬라가 말도 안 되게 넓은 거리를 엄지와 소지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도약이었다면 겨울바람의 도약은 거리는 좁지만 손의 포지션이 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라칸파넬라처럼 넓은 도약 또한 존재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단 한 번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와 넓은 도약으로 정말 많은 피아노 전공생들이 혹시 틀리진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왼손도 도약이 있는 데다가 오른손과 왼손이 반대로 도약하고 있어 양손의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한 손의 시야는 포기해야 해 이 부분을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부분은 곡의 한 호흡을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렸다간 3살짜리 꼬맹이도 눈치챌 만큼 티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 곡은 오른손이 특징적이고 어렵지만 이 곡의 주인공 실은 오른손의 음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특징적이고 어려운 오른손이 주인공이 아니라니, 이 곡의 주인공인 겨울바람의 주제 선율은 바로 왼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손이 이렇게나 어려운 음영을 연주하고 있지만 이것은 배경이기 때문에 왼손의 선율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바빠 왼손이라도 쉬고 싶지만 왼손은 가장 중요한 선율을 담당하고 있고 오른손도 자기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왼손까지 보조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어려운 오른손의 주요 음영을 왼손도 똑같이 연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은 좌우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왼손은 왼손 나름대로, 또 오른손은 오른손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피아노 음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음영을 그대로 왼손이 연주하는 일은 손의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실제로 오른손의 음영을 왼손으로 가져온 이 부분은 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겨울바람의 왼손은 주제 선율뿐만이 아니라 베이스를 담당하는 성부도 함께 연주해야 해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큰 도약이 자주 생기고 그 도약들이 빠른 템포 안에서 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또 왼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화음들은 손을 다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어 한 번에 연주하지 않고 아래 음부터
차례로 빠르게 쓸어서 연주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나누어서 연주하더라도 화음이 너무 넓고 굉장히 빠르게 쓸어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이 넓은 화음들을 치기 직전에 연주해야 할 다른 성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화음을 연주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곡의 왼손은 오른손보다 훨씬 다양한 음영을 소화해야 해 오른손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오른손 왼손 모두 짐 빠지는 겨울바람이야말로 난이도 끝판왕 에튀드 같은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놀라게 만들 두 번째 곡 쇼팽 에튀드 작품 번호 25의 6번은 오른손의 3도 음정을 위한 연습곡입니다. 음정이란 두 음간의 거리를 뜻하는데요. 도부터 같은 음인 도까지의 거리를 1도, 도부터 레의 거리를 2도, 도부터 미의 거리를 3도로 표현합니다. 즉 이 곡은 도와 미, 레와 파, 혹은 솔가시 같은 3도 음정들을 연습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3도가 연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3도 음정의 연속을 연주할 때면 위듬을 중지, 약지, 소지, 그리고 아래듬을 엄지와 검지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위듬의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전편에서 설명했던 쇼팽 에튀드 작품 번호 10의 2번과 같은 상황입니다. 엄지를 사용해 음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데 엄지는 동시에 아래듬을 연주하고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아래듬은 그래도 엄지를 쓰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네?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곡에는 라캄파넬라처럼 조표에 5개의 샵이 붙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검은 건반을 연주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엄지를 사용해 음을 올라갈 때 엄지는 다른 손가락들보다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검지가 흰 건반을 연주한 뒤 엄지가 연주해야 할 다음 음이 검은 건반이라면 다른 손가락들보다 아래에서 움직이는 엄지가 높게 튀어나온 검은 건반을 연주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다 보면 엄지와 검지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엄지만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피아노는 한 손가락으로 두 음을 연속으로 연주하면 좋은 소리를 연주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피아노는 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면 다른 손가락이 다음 건반을 누르는 사이에 눌렀던 손가락을 다시 떼서 다음 음을 연주할 준비 시간을 갖는 게 보통인데 한 손가락을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럴 틈이 없어지게 되죠. 또 페달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리가 끊어져 절대로 부드럽게 이어지게 연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곡은 워낙 음이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페달을 정말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소리가 떡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3도 라인을 부드럽게 연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또 라캄파넬라 편에서 검지와 약지를 책상에 대고 떼는 동작과 동시에 중지와 소지를 동시에 책상에 대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다섯 손가락에 1, 2, 3, 4, 5 번호를 붙여 설명하면 2, 4번과 3, 5번 손가락을 번갈아 연주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1-4와 2-5든 1-3과 2-4든 어느 손가락끼리 짝지어 번갈아 연주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손가락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지를 움직이면 약지가 조금 움직인다던가 약지를 움직이면 소지가 조금 움직이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모든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3도 음정을 연습하는 일이 바로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독립시키는 연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히 연주하려면 어느 한 손가락도 다른 손가락에 의해 긴장되거나 움직임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곡 역시 오른손이 이렇게 어렵게 움직이지만 왼손에 중요한 선율 라인들이 있어 오른손의 어려운 기교와 동시에 왼손의 선율을 부드럽게 노래해야 합니다. 마치 오른손으로는 접시를 돌리고 왼손으로는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야 하는 느낌이죠. 또 왼손의 아르페지오들은 굉장히 넓어 급격한 움직임 때문에 손의 포지션이 쉽게 무너지고 이 곡의 절정에서는 왼손 역시 오른손과 함께 3도 음정을 연주해야 합니다. 왼손도 이 무시무시한 3도 연습을 피할 수 없다는 소리죠. 이로써 쇼팽의 에튀드 작품 번호 10과 25 중 4곡을 골라 각각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감상하는 쇼팽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피아니스트들이 얼마나 고된 연습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느껴지셨나요? 피자가 맛있냐, 치킨이 맛있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논쟁하는 것만큼 무슨 곡이 가장 어려운지 싸우는 일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분명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클래식 타박스 선정 쇼팽의 에튀드 난이도 끝판왕은 오른손 다섯 손가락의 독립과 그 와중에 왼손이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해야 하고 넓은 아르페지오와 도약까지 소화해야 하는 쇼팽 에튀드 작품 번호 25의 6번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무시무시한 기교를 가진 작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클래식 타박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